안녕하세요, 철학입니다. 우주목인데요. 요와 1월 제가 오늘은 외목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주목이 이렇게 대가 이렇게 나무처럼 단단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외목대 만들면 되게 예뻐요.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자라면 정말 예쁜데, 요 아이가 지금 지그재그로 자라고 있어요.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그래서 바지치기를 해서 외목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주목은 잎이 특이하게 생겨서 슈렉을 닮았다 해서 우주목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잎이 요 구멍이 이렇게 살짝 나면서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구멍이 났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돌려야 보이나? 우주목이 요 아이가 다육가인데요. 잎이 좀 특이해요. 꽃은 염자꽃 비슷하게 하얀색이나 홍색 그 비슷한 색으로 올라와요. 그렇게 꽃도 피고 하는데, 잎 모양이 오목해서 좀 특이한 아이입니다. 꽃은 초여름이나 가을까지 꽃이 핀다고 하는데요. 꽃잎은 5장이고, 번식은 요 잎꽂이도 되고, 줄기 삼목도 되고, 그렇게 번식이 됩니다. 요 아이를 제가 외목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잎이 좀 특이하고 예쁜 아이라서 인기가 있는 아이예요. 제가 일단 가지치기 하기 전에 여기다가 토분에다가 하나를 제대로 예쁘게 키워 보려고 합니다. 토분이 깊어서 스티로폼을 밑에 공기통하게 조금 넣었어요. 밑에 깔망에다가 스티로폼 조금 넣고, 보통 분갈이 용토 전용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다육이 전용이라고 나오긴 한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섞였어요. 여기 코코피트, 피트모스, 뭐 이렇게 플라이트, 마사, 뭐 여러 가지 섞였는데요. 굳이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저는 일반 흙에다가 그런 흙에 이런 잔잔한 마사를 섞어서, 보시나요? 섞어서 그냥 쓰시면 별 상관없어요. 흙을 일단은 좀 담아보겠습니다. 담아서 그냥 꽂으면 되니까. 다육 종류니까 마사를 약간 섞으면 물 빠지면 좋겠죠? 이렇게 토분에 일단 준비를 해놓고요. 이 아이를 가지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는데요. 잎꽂이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따볼게요. 톡 따서 이렇게 살짝 얹어만 놓으면 뿌리 내립니다. 지금도 충분히 됩니다. 여름이라도. 여름, 봄, 여름 뭐다 돼요. 가지치기를, 어느 아이를, 꽂이를 외목대로 하면 예쁘냐 골라서 해볼게요. 이렇게 좀 비스듬히 생겨도 일단 자르고 나서 뽑아갖고 똑바로 세워서 심으면 됩니다. 제가 그런 거를 금전수 돈나무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다육 돈나무를 많이 해봤어요. 잘라보겠게요. 가위는 소독한 가위입니다. 이 아이도 외목대가 됩니다. 따로따로 다 하나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또 여기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도 이 아이도 자를게요. 이러면 가지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이쪽에도 자랐어요. 여기도
그렇게 해서 제가 요를 요 아이를 잘라서 심어도 되는데 제가 일단은 한번 뽑아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아주 탄탄하게 묶여서 떨어지지를 않는데요.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아주 튼튼하게 돼서 제가 굳이 자르지 않고 그냥 심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잘 자랐어요. 부러지긴 해도 옆에 뿌리가 가득 남았습니다. 여기는 부러졌는데 이쪽에 뿌리가 많이 나왔어요. 뿌리. 아이고. 요 아이도 두 갈래네요. 자르겠습니다. 미련 없이 잘라겠습니다. 밑에 살짝 잔뿌리는 조금 잘라줘도 됩니다. 아주 뿌리가 튼튼하게 됐어요. 이 아이는 살짝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키워야겠어요. 이 아이는 살짝 옆에 나는데 좀 자라면 자르든지 해야겠어요. 여기다가 목대를 자르면 콕 이렇게 할라 했는데 뿌리가 아주 튼튼해서 그냥 심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심으면 목대가 너무 길어지기는 하는데, 이 아이가 이쁘기는 한데, 흙을 조금 덜고, 이 뿌리채로 심으려면 흙을 너무 많이 넣었네요. 이왕이면 뿌리 살려서 심어볼게요. 흙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된것 같아요. 오케이. 면목대로 아주 예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사스 낀 흙입니다. 가지라, 가지가 이렇게 성성성 여기서 나면 예쁘게 될 겁니다. 요 아이가 대가 은근히 멋있는 아이거든요. 요런 다육과들이. 대가 이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사를, 예쁜 마사를 이렇게 얹어 놓으면 한번더 나고 다육이들은 물도 잘 빠지죠. 이렇게 하나 했는데요. 이렇게 됐고, 여기는 잘랐는 아이를 심어 볼게요. 이 아이들은 뿌리가 있어서 두 개는 그냥 심고, 이렇게 잘랐는 아이들. 그럼 그냥 구멍 내서 쏙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용아이도 외목대로 키우려면 밑에 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조금 자라면 잘리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물을 안 줄 겁니다. 하고 이쪽에 몇 개나 달려있네. 여기도 구멍 내서 조금 외목대 하려면 잎이 많으면 조금 따서 여기 살짝 얹어 놓으면 삭이 다 나와요. 잎이 좀, 이와는 좀 잎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머리가 무거워서 그래서 수치 많네. 됐고요. 이제 두 개가 마무리 됐습니다. 세 개가 마무리 됐네요. 요 아이는 너무 되는 작은데 머리가 진짜 많아서 좀 따야 되겠어요. 요 아이는 좀 따고, 여기도 그렇고, 요 작은 아이는 그냥 심어 놓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구멍 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이 원래 분에다가 이 큰아이를 심어야겠어요. 큰아이를 원래 분에다가 이 망에다가 이 스티로폼을 조금만 조금만 넣어야겠어요. 화분이 좀 깊어요. 깊어서 이렇게 흙을 넣고 이 아이가 뿌리가 있어서 흙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만 더 넣으면 오케이. 이러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목대로 몇 개가 생겼네요. 한 개 가지고.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머리가 자라니까 예쁘네요. 그래서 마사를 좀 덮고 예쁘게 됐습니다. 4개 성공하고 이래 갖고 햇살에 두시면 되고요. 이 아이가 한 개 남았네요.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제가 다른데 분에 심을 뒤에서 심어볼게요. 요 아이도 심는 김에 아예 넣어서 이렇게 흙을 조금 더 넣고 한개 가지고 몇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가지가 이만큼 남고요. 이것도 다 갈라서 얹어놓으면 다 자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몇 개 했는지 보실래요?
여기도 여섯 개가 완성하고요. 우주목이 화분이 여섯 개가 되었습니다. 여섯 개가 되고 또 이렇게 밑에 또 나올 것 이렇게 다 따서 똥똥똥 따서 이렇게 얹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주목을 화분 여섯 개 만들었습니다. 분갈이해서 이렇게 해서 외목대로 잘 키워서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초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